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일이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홉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그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23절에 보면 타일렀다라고도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이들에게는 있었을까요? 윗절의 12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가도 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과정에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나의 몫으로 여기고 가져갔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냐 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던 일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입니다. 두려운 일이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실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한 엘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엘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힘으로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 습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